아,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아, 이상하게 되시네요. 아,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그 확대했는데 옆에까지 투영이 돼갖고. 슬라이셔는 아니고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어떻게 해야지? 네, 진행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Training Data Efficient Image Transformers and Distillation Through Attention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VIT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그냥 간단하게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추가를 해서 좀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도 12월에 발표가 됐었고, 올해 2월에 정식으로 알카이브에 게재가 돼서 페이스북이랑 어떤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페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 순위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임의대로 제가 이해를 하기 쉬운 대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중간에 끊고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서 지금 CV 쪽에 그 트랜스포머를 많이 이용해서 페이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이렇게 비슷한 논문을 쓸수 있을까 싶어서 해당 논문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우선 발표에 앞서서 좀 재미있는 사실들을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주로 NLP 기반으로 발전이 되어 왔었는데 이 트랜스포머를 최근에는 뭐 오디오나 뭐 컴퓨터 비전 같은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이끌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처음 보시는 이렇게 달 2라는 애는 두달 전에 지금 유튜브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하게끔 나타나는 모델인데요. 뭐 사랑스러운 아보카도 이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데 약간 그 디자이너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잘 구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발표된 스퀴즈 익사이테이션넷이 어떻게 보면 또 트랜스포머나 어텐션 레이어 기반을 해서 채널 와이즈를 각각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스킬 커넥션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이것 또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모델 그 형태를 따라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CNN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CNN 기반에서 더트라는 모델도 기존에 연구실에서 발표를 했었던 논문인데 트랜스포머와 CNN 베이스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아주 훌륭한 효과와 성능을 보여주었던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하려는 태스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2012년도 알렉스넷부터 시작해서 CNN 베이스로 많이 가져갔는데요.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어떻게 하면 이미지 분야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거를 토대로 작년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이미지넷 베이스로 그 순위에서 가장 가깝게 올라온 트랜스포머 베이스 그 논문인데요. 이걸 기반해서 해당 논문에서 똑같이 구조를 가져갔고요. 근데 어떤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VIT는 비공개 데이터인 JFT 300M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약 3억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넷과는 아예 천차만별의 아주 큰 데이터셋이라서 이미지넷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JFT300을 사용했을 때는 VAT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knowledge distillation을 도입해서 그 학습을 할때 클래스 토큰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거를 티처 네트워크랑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있는데 스튜던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디스톨레이션 토큰이라고 명명을 하고 시작을 아 디스톨레이션 토큰이라고 하고 기존의 그 가장 좋은 가볍고 성능이 좋은 이피션트 넷과 그리고 다른 VIT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 결과에서 바로 보시다시피 혹시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입니다. 네. VIT-B가 VIT 네트워크에서 가장 경량화된 모델이고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나타내서 여기서 VIT-B가 이미지넷에서는 78 정도의 accuracy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knowledge distillation 아그 knowledge distillation을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좀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약 83.1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컴퓨터 하나로 뭐네개 GPU로 약 56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또한 단계 더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그 로스를 추가를 함으로써 기존보다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에 그런데 앞서 저기 knowledge distillation이 네. 지금 진영생 연구원이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자체를 좀 구조를 뭐 티처 네트워크만큼 방대한 게 아니라 좀 작은 네트워크로 낮추지만 여전히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knowledge distillation 쓰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베이스라인보다도 더 성능이 좋게 나왔다는 게 조금 좀 납득이 잘안 가네요. 아, 네. 뒤에 실험에서 여기 디스틸레이션 토큰이라는 걸 추가를 안 하고 기존의 knowledge distillation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무거운 네트워크와 가벼운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켜서 좀더 성능을 끌어올리게끔 사용을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클래스 토큰이랑 매칭되게끔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토큰 또 사용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능을 끌어올리게 된 하나의 트릭은 단순히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그 디스플레이션 토큰에 대해서 설명할 거죠? 아, 네네. 네, 트랜스포머랑 그래서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추가가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저도 다시 복습 차원에서 셀프 어텐션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셀프 어텐션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벡터의 X1, X2, X3라는 세 개의 시퀀스 벡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어떠한 웨이트 값을 이거를 키 매트릭스와 밸류 매트릭스, 코리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웨이트를 곱해서 이렇게 Q1, Q2, Q3, K1, K2, K3, V1, V2, V3를 얻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쿼리와 퀴를 프로덕트에서 이런 매트릭스 형태를 얻게 되고 다시 수직 방향으로 그 소프트맥스를 해서 다시 V1, V2, V3와 프로덕트를 해서 A라는 행렬을 얻게 되는데 이 A라는 행렬을 다시 가로로 프로덕트 썸을 해서 결국 출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걸 트랜스포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지금 논문에서 발표하려는 그 DEIT라는 구조도 실제 비전 트랜스포머와 똑같기 때문에 벡터의 시퀀스로 인풋을 바꿔야 된대요. 보통 이미지는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RGB 형태의 데이터를 패치 형태로 잘라서 예를 들면 이미지넷이나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224 by 224인데 이것을 16 by 16으로 픽셀로 패치로 가져가게 되면 14개의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 14개를 다시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서 각각의 포지션 엠베딩과 같이 트랜스포머 엔코더에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추가하는 샵이 클래스 토큰인데 클래스 토큰은 단순히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클래스의 개수만큼 어떤 러너블한 값을 임의로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이미지넷의 클래스가 1000개라고 하면 1000개에서 뭐 1, 2, 3, 4 이렇게 가져가서 학습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MLP 형태로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하게끔 되었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내부에는 이러한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킨 포지션 엠베딩이 같이 되어 있는 이 시퀀스를 레이어 놈을 시켜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고 다시 스킵 커넥션을 하고 또다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MLP 형태를 추가해서 다시 스킵 커넥션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 데이터셋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는 좀 약하게 성능이 나왔고 또한 트레이닝 시간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50 며칠 뭐 60일 30일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 논문도 있고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해당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과 함께 이거를 다시 조금 많이는 변형을 안 시켰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요. 프리트레인을 하고 이거를 이미지넷에다 적용을 시켰는데 학습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프리트레인으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파인 튜닝 할 때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제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로우 레졸루션을 왜 굳이 프리트레이너 쓰고 하이 레졸루션을 파인 튜닝에다 쓰는지 이해가 잘안 가서요. 어쨌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어떠한 무거운 티처 모델에서 학습한 개념을 가벼운 스튜던트 모델에 전달하는 개념으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에서 나온 값을 소프트맥스에서 나온 값과 여기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나온 소프트맥스 값 사이의 로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나온 프리딕션 값과 GT 라벨 사이의 로스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두 개의 로스를 더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게 됩니다. 여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아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래스 토큰과 함께 트랜스포머 형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하나를 추가를 해줘서 학습을 시켰더니 좀더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여기 페이퍼에서는 이두 개의 로스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소프트 디스틸레이션 로스이고 하나는 하드 디스틸레이션 로스입니다. 소프트 디스틸레이션 로스는 보이시겠지만 람다라는 어떤 가중치를 두어서 다시 타우라는 것은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뭐 템퍼레이처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추가를 하는 원인은 이게 만약에 1이 될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랑 똑같게 되고 여기 퀘어 다이버전스랑 똑같게 되는데 이걸 조금 높게 가져가거나 낮게 가져가게 되면 그 모든
3D를 곱해서 나온 결과값이 좀더 고르게 스무스하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좀더 러너블을 하게 좋은 러너블을 하게 파라미터가 좀더 많은 대신에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단순히 두 개의 로스를 반반으로 가져가서 좀더뭐 파라미터가 줄고 계산량이 줄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랜덤 크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이미지를 뭐 이미지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녹색 박스만큼 크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라운드 추스가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습별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이미지가 좀 고르지 않고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을 때 이런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그 티처 네트워크에서도 만약에 이게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학습하려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랑 서로 로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양이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함으로써 좀더 이런 랜덤 크롭에 대한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했던 모델 기반을 어떻게 다시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을 했는지 보여주고요. 그리고 왼쪽은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어떤 기법들과 뭐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다 언급이 됐던 거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험에 들어서면서 아까 그 디스털레이션 토큰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된 원인과 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선 여기에서 모델의 명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DITB라는 것은 가장 레퍼런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DITB 384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파인튜닝된 하이 리졸루션을 사용할 때 하이 리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할 때 파인튜닝된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좀 이상한 이모티콘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따라하지 못해서 그냥 샵이라고 쳐놨는데 이 별표가 되어 있는 모델은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사용을 했을 때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S는 스몰 모델이고 TI는 타이니 모델인데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그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레이어 수는 그대로 두고 여기서 헤드 개수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768이 그어10 16x 16x 3의 하나의 패치가 76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반으로 줄이거나 좀더 반으로 줄여서 엠베딩 디멘전을 좀더 작게 가져가는 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상 설명은 다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해놓고 프리트레이닝은 컴보넷으로 사용했더니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에 그 프리트레이닝을 컴보넷으로 했을 때좀더 결과가 좋았다라는 말을 프로버블리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실험 결과에서도 나타내고 있는데 DITB로 학습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84하고 디스톨레이션을 추가를 했을 때 83.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 프리트레인을 웨그넷 Y라는 그 모델을 학습을 했을 프리트레인을 사용을 했을 때는 좀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네트워크는 그 이피션트 넷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그 2020년도 12PR에 나왔던 디자이닝 네트워크 디자이닝 스페이스라는 논문인데 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네트워크도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고 그 가볍게 가져가는 공간을 디자인하자라는 목적에서 사용된 논문인데 아무튼 이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게 인덕티브 바이어스인데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SVM을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때 어떤 기준선을 두고 양쪽에 데이터들이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마진을 얼마만큼 두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비슷한 이런 용어가 언급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해를 한 바로는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보통 없는 새로운 입력에 대한 공간의 옵셋처럼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트랜스포머는 CNN에 비해서 입력에 각각 다른 웨이트를 주어 자유도를 높이는데, 반면에 CNN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커서 다양한 학습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결과가 나와도 이렇게 마진을 주어서 새로운 입력이 들어와도 좀더 여유를 주고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좀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아야 될 뿐더러 결과에서는 좀더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실험으로는 디스틸레이션을 추가를 했을 때랑 어떤 디스틸레이션 루스를 사용했을 때좀더 결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top one accuracy를 매트릭으로 사용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유저 디스틸레이션이 소프트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을 추가를 안한 것보다 추가를 한게좀더 좋았고, 또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소프트보다 좀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틸레이션에다가 클래스 토큰과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두 개를 다 추가를 했을 때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인 튜닝 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0.2, 0.1이 어떤 의미를 가져간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을 조금 끌어올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리고 테이블 4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컴브넷을 여기서는 사실 앞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논문에서도 좀더 뒤에 나와서 컴브넷 기반을 프리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했을 때그두 개의 스튜던트 모델과 티처 모델 사이의 에큐러시 갭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당 논문에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살펴보는 efficiency와 accuracy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RegNet-Y과 efficient net을 넷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파라미터를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봤는데, efficient net 여기 5메가와 여기 distillation DIT 네트워크를 비교를 해봐도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여기 성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대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바는 비슷한 성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걸 만약에 에폭을 추가를 하게 되면 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약간의 한계점은 같은 파라미터일 때는 성능이 미달이고요,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슷한 파라미터인데 에폭을 많이 끌어올렸을 때 성능이 좀더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기 그전 슬라이드에 여기 efficient net는 뭐죠? Efficient net은 기존의 파라미터들을 depth와 resolution과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트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경량화시킨 모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efficient하게
어떠한 모델도 이피션트하게 꾸며보겠다라고 해서 세 개에 대한 비교 실험을 엄청 많이 한 논문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지만 네트워크가 가벼우면서도 기존에 있는 그 소타, VGG나 레즈넷을 효율적으로 모델링 해주는 기법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 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킨 거를 다른 데이터셋에 사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있는 그 레즈넷과 이피션트넷 아가 그리고 레그넷 와이과 비교를 했을 때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거의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넷만으로도 좋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과 논문에서 내린 결론을 조금 구분을 하자면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스피드와 그리고 accuracy를 적은 데이터셋 즉 이미지넷을 의미하고요. 이미지넷을 VIT 모델을 변경을 함으로써 좀더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하고 컴보넷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다른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그 epoch을 많이 추가를 해야만 성능이 이렇게 좀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런 CNN을 아예 쓰지 않는 논문들이 점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NLP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CNN을 배제를 하고 트랜스포머도 이런 비전이나 오디오 쪽 분야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논문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해당 코드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논문에서도 재개하고 있는 그 오픈소스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8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이 아키텍처가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비주얼 어텐션을 같이, 아니,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같이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 그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그 쉐어하는 형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노란 막대기랑 파란 막대기도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 트랜스포머 안에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만 거쳐서 결과를 얻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예 CNN을 하나 더 쓰지 않습니다. 컴보넷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토큰이랑 그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어떤 것들이죠? 여기서는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클래스 토큰이랑 똑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 그 비전 트랜스포머나 트랜스포머에서 이 클래스 토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그 클래스만큼의 어떤 의미의 거를 추가를 해서 학습한다고 하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서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지를 코드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리니얼 프로젝션 시킨 그 벡터들 앞에 클래스만큼의 양의 수를 각각 하나씩 추가를 해서 학습에 좀더 유리하게끔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나머지 그 리니어 프로젝션 된 벡터들은 그 포지션에 관한 엔코딩이고요. 얘는 클래스에 관한 엔코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트랜스포머가 NLP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단어들의 순서와 정보를 포함하는 거라고 하면 얘는 어떤 언어인지를 대표하는 그 거기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비전 분야에서는 뭘 의미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혹시 오른쪽 수식에서 네. 그 Z가 무엇이고 그리고 Z 앞에 그 기호 있잖아요. 포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포크는 소프트맥스이고요. 네, 소프트맥스이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에다가 ZS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값이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 출력값을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고 이게 두 개, 이두개 사이에 그 KL 다이버전스를 구하게 되면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티처 네트워크가 좀더 좋은 정보들을 반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두 개가 가까워지도록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Y는 그라운드 추스를 의미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는 것과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템퍼레처라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이것은 그 그 소프트맥스 이게 그 마지막에 그 소프트맥스에 반영될 때그전 단계 레이어에서 레이어에서 그각어 액티베이션 값들과 어떤 웨이트 값들이 곱해져서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더 골고루 반영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무조건 그두개 사이가 줄어들기 힘들다라는 뭐 이해도 있고요. 그럼 혹시 그 하드 디슬레이션 로스 쪽에 YT는 뭐예요? 제가 이거를 유심히 못 봤는데 잠시만요. 하드 디스틸레이션의 YT는 그 아그맥스에다가 그 티처 네트워크에서 디시전을 내린 하드 라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프트 라벨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하드 라벨과 비교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실험 쪽에서 보면은 한목소리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스튜던트 성능이 티처 네트워크 성능을 못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일단 이 메서드에서는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랑 아키텍처 아니, 스튜던트랑 티처 네트워크들이 그 특정 네트워크를 쉐어한다고 하니까 뭐 성능이 비슷할 거라는 거는 비슷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우측 하단 성능을 보면은 오히려 스튜던트 프리트레이닝 된게 티처 네트워크보다 높은데 이게 원인이 왜 그런 거죠? 혹시 요두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로 이제 새로 라인으로 나뉘면서 왼쪽은 티처 네트워크에 대한 퍼포먼스로 이해하고 있고 네. 오른쪽에서 그 스튜던트 프리트레인이라고 된게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성능으로 보여지는데 네. 스튜던트 성능이
높게 나온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최소한 똑같다고 했는데, 비슷한 것까지는 뭐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스튜던트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 와닿지가 않아서요. 제가 이 부분을 아예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논문을 좀더 자세하게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논문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좀 아직 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작성한 슬라이드들을 저기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지금 더잘 물론 발표자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더잘 이해가 될수 있도록 조금 더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투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왕 투자했을 거면은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게 아마 더이 수익을 많이 얻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엔. 어차피 여기 발의를 들여놨으니까 이 논문을 좀더잘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주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다음 주까지 나한테 좀 슬라이드를 나와 연구원들한테 좀 보내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논문을 참잘 들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질문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